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두 번째 시간으로 제2장 작가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자, 제2장인데 일단 첫 번째 보면 이제 작가 연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건 좀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작가 연구를 할 때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분석과 선택.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보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는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관련성. 이런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작가 연구의 방법의 큰 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번의 작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에 보면 1번 작품의 원전 확정이라고 나왔죠. 이제 우리가 1차 자료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1차 자료라는 것은 바로 작가가 쓴 모든 작품의 원전. 모든 작품의 원전입니다. 또는 이제 최선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1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형태로 발표가 잘 되어 있는지를 따져서 원전을 확정을 해요. 원전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쪽을 보세요. 29쪽에 2번에 보면 작가가 남긴 각종 기록 2차 자료라고 나왔죠. 2차 자료라는 것은 필기를 좀 하세요. 작품 이외에 작가가 남긴 각종 기록.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2차 자료라고 그래요. 1차 자료는 작가가 쓰는 어떤 모든 작품의 원천이고, 2차 자료는 작품 위에 작가가 남긴 기록입니다. 자, 31페이지에 보면 이제 작가 이해를 위한 테마파크, 김유정과 신뢰마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뢰마을이 김유정이었던 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정역이라는 곳이 있죠. 김유정역에 신뢰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루처럼 이렇게 이제 그 둘러싸인 산에 그런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그또 가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차 자료, 거기 32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작가에 대한 타인들의 증언과 비평, 전기 작품에 대한 비평, 이게 이제 3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어떤 게 1차 자료고, 어떤 게 2차 자료고, 어떤 게 3차 자료고,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이제 34쪽에 연보 작성해 보면 이제 1902년부터 쭉 나오는 게 있죠. 나도양의 그 연보를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그 35쪽에 보면 이런 서술형의 경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연도별로 대상 작가에 관련된 사항만을 서술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런 시대 상황 작가의식 파악을 하는 데는 어려워요. 그런 도표형 연보를 거기 좀 밑줄 좀 칠까요? 세 번째 줄에 도표형 연보는 연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비교하여 볼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 당시에 어떤 대외적인 상황이라든가 영향 관계. 자, 그래서 거기 그 36페이지로 넘겨 보시면, 36페이지로 넘겨 보세요. 도표형이 나오죠. 36페이지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국내와 국외가 있죠. 자, 이렇게 국내와 국외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죠. 국내와 국외에서의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1917년 26세 주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작품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국내와 국외의 상황들, 이런 걸 같이 볼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좀 넘겨 보시고요. 작가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39쪽에 있어요. 39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1번에 보면 전기와 작가 연구.
자, 이게 있죠? 이건 뭡니까? 개인의 역사. 개인의 역사. 즉, 전기를 이용해서. 하여. 그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여서 뭘 보는 겁니까? 그런 문학의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 자, 여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 작가 연구를 보면 뭐그 사람의 혈액형, 작가의 혈액형이나 또 신장이 어떤지, 또 가정환경이 어떤지, 또 성격, 또는 성적이 어떤지, 재산은 어떤지, 또 애정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다 분석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역사 전기 비평 공부하면 신상이 이제 다 털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39쪽에 보면 39쪽에 전기 작가 연구 바로 밑에 단락을 보겠습니다. 작가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는 전기 연구일 것이다. 그런데 전기 연구는 작품의 내용 파악은 물론 형식의 해명까지도 작가의 생애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가의 삶과 작품이 불가분,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만 연구가 진행된다. 예를 들면 김기림이 신문 기자에서 교원으로 다시 과수원을 경영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실이 그런 변화의 추구 경향을 의미한다. 이런 말 나오죠. 기상도 같은 데가 이제 잡다한 이미지. 또 이호석은 1930년대 침대생활을 하고 집값에 밥 먹는 피아노를 연주하고요.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외래지향적이다. 써놨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40페이지의 둘째 줄이죠. 새 자료를 통해 본 이호석의 생애 중 성격 및 기호에 관한 부분이다. 평창의 소학교 시절에 이런 일화도 전한다. 산딸기를 따기 위하여 어머니로부터 바구니를 얻어 산으로 다니며 딸기를 수북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와 물에 씻어서는 그냥 먹지 않고 그것을 곧 집으로 내어 밝으스름한 빛을 보고 즐긴 후 마시곤 했다. 이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후에 효석이 성장하여 등나무 의자에 앉아 음식을 들 때면 끓인 커피나 홍차를 마실 때도 있었지만 레몬스카치나 포도주를 큰 유리잔에 조금 붓고는 그대로 냄새만 즐기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효석의 차녀인 이유미의 증언을 바탕으로 서술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내용들을 이제 역사 전기 비평에서는 분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리온 에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41쪽 두 번째 단락, 리온 에델. 이 리온 에델은 문학적 전기 유형으로 세 가지를 쓰죠. 포괄적 연대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적 초상화. 세 번째가 유기적 전기죠. 저희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하면 이 포괄적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죠. 전형적인 다큐멘터리식 전기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한다면 기록 영화 정도로 번역이 되죠. 이 다큐먼트라는 단어가 이제 문서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식 전기로서 전기 작가가 자료를 배열해서 대상인물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도록 만든 완결품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연대기의 이제 포인트는 다큐멘터리. 그래서 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학적 초상화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포괄적 연대기는 이제 크로니클이 나왔죠. 컴펜디움이라고 전형적인 다큐멘터리식 전기로서 전기 작가가 자료를 배열해서 목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적 생애를 정리할 때 이제 시간적인 순서 이런 걸 나열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밑줄 칠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리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간결성에 답을 주세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관성과 간결성. 자, 그 다음에 둘째가 뭡니까? 그 밑에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 문학적 초상화죠. Literary Portrait.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는 시계 창작, 시각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기술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선 시각적이다. 그다음에 간단 명료하다. 그리고 문학적인 초상화다. 그러니까 시간, 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간을 잰다, 초를 잰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제 답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성격 묘사라든가 프로필이 있다라고 나오죠. 같이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김기림이 기억하는 이상의 특징적인 모습 42쪽이죠. 무슨 싸늘한 물고기와도 같은 손길이었다. 대리석처럼 흰 피부, 유난히 긴 눈시부랭이와 짙은 눈썹, 겁수룩한 머리 할것 없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스케치하는 거다. 자, 셋째, 유기적인 전기라고 나오죠. 그 42쪽에 보시면. 자,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기적이라는 말은 긴밀하게 연결된다. 여기 셋째 42쪽. 유기적이라는 그런 말은, 긴밀하게 연결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 작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을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든 수집 세 번째 줄입니다. 작가에 대한 자료를 비평가라는 용광로 속에 뒤섞어놓아 용해한 다음 비평가가 해석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전기에서 포인트는 용해, 용광로 이런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정신분석학과 작가연구 이렇게 나왔죠. 43쪽. 자, 여기서는 이 작가의 생애에서 독특한 사건이나 상황, 곧 작가의 그런 그 정신적 외상, 흔적 찾기. 자, 이걸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정신분석학과 작가 연구고, 이것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사람은 당연히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나오겠죠. 연상작용이라든가, 뭐,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라든가, 이런 게 있죠. 에고는 뭐 초자, 이드는 원초적 자, 이건 자죠.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이야기가 되었고요. 45쪽에 이제 문학사회학과 작가연구라고 3번에 나오죠. 이거는 이 문학사회학과 작가연구 45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뭡니까? 작가의 그런 그 계급적인 기반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조건이 어떠한가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작가의 계급적 기반, 물질적 조건이 어떤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작가와 창작 환경을 둘러싼 시대 사회적 배경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4번에 문체와 작가 연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김동인과 염상섭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동인의 문체는 뭡니까? 간결체. 염상섭의 문체는 만연체죠. 그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길게 쓴, 긴 호흡이고, 짧게 짧게 쓰는 호흡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염상섭의 3대,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머리맡에 놓아두시면 잠이 안올때 보시다 보면 너무 이제 문장이 길다 보니까 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 이제 47쪽에 보면, 47쪽을 보세요. 인용문 바로 밑에. 그 셋째 줄에 보면, 여기서 이상의 작품의 평균 문장 길이는 작품마다 20여 자에서 70여 자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성격적 불균형 내지 부조화, 문장 습벽이나 호흡이 표현하는 욕구와의 불일치, 의식적으로 문장의 리듬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통이라는 그런 비평가는 비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글은 곧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48페이지 5번에 보면 젠더와 작가 연구라고 나오죠. 48쪽입니다. 젠더가 나와서 이제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섹스와 젠더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자, 이 젠더는 사회 문화적인 성이죠. 그러니까 이 섹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체라든가 남녀가 다르죠. 목소리도 다르고 그 신체도 다르고 뭐 또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이러죠. 이게 생물학적인 성이고 젠더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성이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파란색 옷을 입히고 또 로봇을 갖다 주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분홍색 옷을 입히고 또 인형을 갖다 주고 이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느 드 보바르라는 여성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2의 성에서 이런 말 했죠.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통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여성 중심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 중심 비평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첫째 줄에. 이건 뭡니까? 작가로서의 여성을 다루는 거죠. 작가로서의 여성을 다루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 저술의 특성. 이런 것. 또 여성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가.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여성 중심 비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경애의 소금이라는 작품에 보면 여성 그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 이제 팥뿌리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씹는 그런 장면을 상당히 이제 여성적인 어떤 필체로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남성 작가들은 쓸 수가 없는 그런 여성 특유의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여성 중심 비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시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